저희 진짜 김태희 씨 팬입니다. 너무 예뻐서 사실 질투를 했는데 이참에 까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얼평을 좀 하게 됐는데 네. 저희가 그럴 상황은 아닌데 네. 누가 누구를 얼굴을 얼평을 해.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오해 없이 정보 전달을 위한 거니까 네. 조금만 오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슬쌤 옛날부터 김태희님 팬이셨죠? 그렇죠. 거의 모든 드라마 다 챙겨봤죠. 얼마 전에 드라마 마당에 있는 집에서 김태희님이 열연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열연을 해주신 것과 동시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노화가 약간 진행된 모습이 조금 화제가 됐었어요. 저희 피디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구슬쌤 보셨냐고 얼마 전에 친구들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김태희 씨도 이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저한테 뭐 보톡스 해야 되냐 리프팅 해야 되냐 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김태희님을 통해서 위기를 느끼셨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피디님이 이걸 기획해 주셨군요. 이게 네. 본인 시술 뭐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우리의 영원한 고민거리 바로 노화. 오늘 이 노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어떻게 예방하고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인간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꾸준히 조금씩 노화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인간은 일생을 살면서 세 번 급진적인 노화를 겪는다고 해요. 확 늙는 거예요? 그렇죠. 아, 무섭다. 쉽게 말하면 계속 찔끔찔끔찔끔 늙다가 이 세 번의 시기에 몰아서 확 늙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 번의 시기가 언제냐고요? 예, 네, 궁금해요. 구두구두구두구두. 바로 만 34세. 뭐 34세 지났어요. 지나셨죠. 그리고 만 60세 그리고 만 78세예요.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는 만 60세에 늙는 정도보다 만 34세에 늙는 정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열심히 할 걸. 열심히 하셨잖아요. 나 할 때 하지 그랬어요. 근데 연구는 그렇고 원장님이 환자분들을 보실 때 네. 임상적으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보통 40 정도 나이에서 많이 오세요. 아, 왜 그렇죠? 숫자 때문에 그렇죠. 아, 40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렇죠. 저도 네. 그때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40. 어떻게 약간 정신승리를 할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는 버텨요. 왜냐하면 아직 만 30대니까. 만 30대야 나는. 그렇죠. 네. 그러다가 41세가 되면 이제 헉!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만 41세에 뭔가를 많이 하고 다이어트도 많이 했어요. 저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네. 20대 후반부터는 네. 노화가 그래도 좀 오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눈 주변에서 오시는데 맞아요. 많이 웃는 사람들 많이 웃는 분들이 눈가 주름이 제대로 자리 잡히는 시기가 20대 후반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네. 20대 후반에 이마 주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게 눈꺼풀이 점점 처져서 이마를 예. 자꾸 쓰셔서 이마에 주름이 자꾸 생기시거든요. 그러면 오시면 말씀드리죠. 이마 보톡스가 문제가 아니라 쌍꺼풀 하셔야 된다고. 눈이 처졌기 때문에. 아, 누가 이게 중요한데 사실 20대 30대 때는 조금 덜 급하니까 눈가는 좀 빼고 했어요 제가 할 때. 아,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저희가 뒤늦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가 얇아져서 죽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뭐 시술할 때는 눈 네. 주변을 제일 중점으로 해야 되는 예, 것 같아요. 멍이 들더라도 예, 좀 감안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름 중에서 미간 주름 이렇게 찡그릴 때 탁 생기는 주름이랑 네. 웃을 때 생기는 이 팔자 주름이 네. 사실 어릴 때부터 20대 중후반부터 생기는 분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의 얼굴에서 노화가 일어나면서 외모적으로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하면 보완되고 영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오늘 김태희님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김태희님이 이제 전 국민이 아는 배우기도 하고 다 알기 때문에 예시를 드는 거지 외모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거나 그런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신이시죠 김태희님. 맞아요. 자 사진 뿅. 아 너무 예쁘신데요. 그렇죠. 클래스가 다르죠.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의사로서 조금 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김태희님이 어렸을 적 사진과 지금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좀 알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우선 눈 주위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눈 위에 꺼짐 그리고 눈 처짐. 눈꺼풀이나 눈 주변에 피부가 얇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눈 위 꺼짐에는 지방이나 필러를 넣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눈 처짐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눈 위가 꺼지면 눈 처짐이 좀 보완돼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처지는 게 위로 약간 말려 들어가면서 조금 덜 처져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채우면 눈이 또 처져 보여요. 나이가 들면 눈이 처지는데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메인은 눈 성형이나 이마 거상 이게 메인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 위에 눈꺼풀 위에 필러나 지방을 넣어야 될지는 그때 결정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걸 딱 넣고만 이제 딱 뭐 넣는 걸로만 보완하기는 조금 네. 어렵습니다.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 눈 처짐도 고려해야 되고 눈 위 꺼짐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눈 주변에 피부가 얇아지잖아요. 예. 눈꺼풀 위쪽 그다음에 눈꺼풀 아래쪽 안쪽 또 웃을 때 바깥쪽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노화가 느껴지는데 네.
눈꺼풀이나 눈 주변 피부가 얇아지는 거에는 네. 아직까지는 안타깝지만 완전한 특효는 없어요. 도움이 되는 건 좀 있지만 네. 도움이 되는 것들은 스킨 부스터, 레이저 등등이 좀 네.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하면 조금씩이나마 나질락 말락 하면 더 좋아지고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 한두 번 한다고 확 좋아지는 거 아니지만은 점점점 아예 한 사람이랑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가끔이라도 한 사람은 점점점 갈 길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네.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건 특효가 있어요. 조금 어렸을 때부터 필러를 넣고 그리고 실주름을 예방을 위해서는 스킨 부스터를 꾸준히 하고 35 넘어가면 이제 실리프팅을 좀 고려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입술이 좀 이렇게 나왔다가도 네. 나이가 들면 입술이 점점 이렇게 오므라들거든요. 네. 그런데 김태희님 원래 어렸을 때 좀 교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입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나이가 들면서 입이 약간 좀 들어간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좀 말려 들어간 느낌이 있어서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은가 하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이 사진이 좀 그렇게 찍혔을 수도 아 사진만 약간 그렇게 됐다 예, 네. 입을 살짝 벌릴 땐 또 살짝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예. 입을 하면 좀 예. 숙여지고 입을 예. 다물면 좀 나오죠 예, 워낙 볼륨감 있는 입술이라서 요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좀 견해가 갈리네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입술 숙여짐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들은 네. 입술 필러를 통해서 이걸 개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옆턱이나 옆볼 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리프팅이나 탄력 레이저, 실리프팅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살이 좀 많은 분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나 윤곽주사나 지방흡입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희님은 턱 끝에 힘주는 습관이 있으세요. 약간 이렇게 힘을 네. 주는 습관이 있으신데 네. 저는 해도 여기 선이 들어가진 않는데 네. 할 때 선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김태희님은 네. 점점점 들어가는 분이라서 지금 여기에 선이 약간 생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턱 끝에 보톡스를 좀 주기적으로 맞아주시는 게 좋고요. 정말 보기 싫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필러를 살짝 넣어주기도 합니다. 사실 여담이긴 한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좀 나이에 비해서 많이 어려 보이는 분들이 오시면 전 좀 물어봐요. 좀 어려 보이기 위해서 또 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있냐라고. 궁금하잖아요. 예, 계속 물어보는데 주로 보습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운동을 어려서부터 꾸준히 꾸준히 오랫동안 많이 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운동 많이 하면 활성산소 나와서 노화가 예. 촉진된다. 예. 그거는 진짜 뭐 마라톤 선수처럼 엄청 뭐 많이 하신 분들 얘기고. 아 그리고 이제 실외 운동을 하면은. 아 그것도 그러네요. 뭐 테니스, 실내 운동을 네. 좀 하시는 게. 골프 네. 이런 것들 말고 그쵸. 실내 운동. 제가 본 제일 동안이신 분들은 권투였어요. 권투. 어려서부터 권투 선수고 지금까지 60몇 세인데 네. 권투 하시는 남자분이었는데 피부가 그렇게 뽀예요. 네. 또 흡연이 노화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맞아요. 자신이 아무리 동안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해도 많은 자외선 노출, 흡연,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남들보다 좀 노화가 빠른 건 이제 다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표정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 같은 얼굴이라고 해도 웃는 표정의 경우 실제 나이보다 한 두세 살 정도 어리게 보여지고 그 인상 쓰고 환한 표정 같은 경우에는 한 살 이상 많아 보였다고 해요. 아 그럼 미소만 짓고 다녀도 일단 어려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짓고 인사 안 쓰기 쉽진 않지만 자꾸 의식해서 하면 훨씬 어려 보이죠. 인간은 늙습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김태희 씨도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PD님 단톡방에서 김태희 씨 노화가 이슈가 있었던 거는 좀 너무 예뻐서 사실 질투를 했는데 이참에 까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 것 마음도 같아요. 없진 않겠죠. 빵은 네. 아닐 거야 아마. 누구나 다 네. 질투는 있어요. 너무 예뻐서 동경했는데. 한편으로는 질투도 좀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네. 우리 세대의 아 우리 세대 아닌가? 우리가 이제 TV 열심히 볼 때 김태희님이 왕성하게 활동했으니까 네. 그때 이제 너무 예쁘고 너무 여신 같은 그분마저 이제 노화가 되는 걸 보면서 아 그럼 난 어떡하지? 내 노화는 야 오징어 쭈글쭈글. 네 그런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노화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나타나는 거군요. 네 인간이 안 늙을 수는 없는데 사실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두려워하고 거부하기보다는 어떻게 잘 수용하고 또 관리를 해나가느냐 이것이 인생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안 늙을 수는 없으니까 잘 관리하면서 덜 늙고 늦게 늙는 법을 찾아나가면서 우리는 또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